한국 영화의 아주 흔한 장면. 양복 입은 검찰청 직원들이 몰려와 서류랑 책이랑 이것저것 파란색 박스에 야무지게 담아서 들고 나오는 장면. 사무실이든 관공서든 검찰청 직원들이 다녀가면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이거 돌려주기는 하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검찰이 압수한 물건은 나중에 돌려주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아니 이게 왜 궁금한 거지? 검찰이 압수한 물건은 나중에 돌려주는지와 관련해서 법령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130조 압수물 보관 폐기 조항, 133조에 나오는 압수물 환부 제도, 그리고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다. 그런데 법조문만 보면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구서부지청장 등을 역임한 조주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정리하자면 우선 칼이나 권총같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범행에 제공된 물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칼을 가지고 누구를 살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압수를 해가지고 돌려주지는 않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고 필요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이제 보존 시한이 끝나면은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대부분 압수품은 돌려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당연하겠지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범인이 절도한 물건은 피해자 소유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나중에 피해자한테 돌려줍니다. 그걸 피해자 환부라고 하는데. 둘째, 수사 중 범죄 혐의가 없어진 경우는 돌려준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압수를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환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환부란 증거물을 법원이 임시로 돌려준다는 뜻. 셋째,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물건은 수사 중일 때라도 검사의 판단하에 돌려준다. 수사 중일 때도 검사나 경찰관이 판단을 해서 전혀 범행하고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품이 증거물일지라도 환부 신청을 통해 돌려주는 예도 있다. 판결이 확정되고 범행에 제공된 물건도 아니고 증거물이기도 한 그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제 환부 신청에 의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된 스마트폰은 증거물이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범죄에 쓰인 칼 같은 물건이 아닌 이상 가급적 수사가 끝나면 돌려준다는 얘기. 가령 내가 연구원인데 개인 컴퓨터가 압수됐을 경우에 연구과제도 못하고 생활이 여러모로 불편하니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검찰에 압수품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33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영화나 뉴스에서 검찰이 압수품을 야무지게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이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행위다. 범인들은 당연히 핵심 증거를 없애려고 할 테니 범행을 입증하려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재빨리 확보하는 게 수사기관의 임무니까. 처음에 수사할 때 압수수색이 얼마나 잘 됐느냐 뭐 실패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의 승패가 잘 되는지 뭐 잘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화재 대피 시 문고리를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만져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소방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